기발한 발상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단양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이 어린이날 연휴에 열립니다. 단양으로 가족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개성 넘치는 의상을 차려입은 쌍둥이들이 앙증맞은 율동을 선보입니다. 가면 무도회를 연상시키는 거리 퍼레이드에 웃음꽃이 떠나질 않습니다. 지난해 어린이날을 전후해 하루 만여 명이 찾은 단양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입니다.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의상이라도 맞춰 입고 나가자. 뭐 그래서 모두들 열정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마술쇼와 체험 부스를 특화하고 가족과 연인들을 위한 인디와 퓨전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꾸며집니다. 축제 마지막은 인기 가수와 쌍둥이들이 함께하는 트윈 댄스 페스티벌이 장식합니다. 비쌍둥이가 참여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이런 축제로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는 퍼레이드 중심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축제를 시작하면서 인구 3만의 단양구는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늘길인 스카이워크와 국내 최대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수양계 빛터널도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에게는 숙박과 관광 요금이 최고 50%까지 할인됩니다. 올해 쌍둥이 힐링 페스티벌은 어린이날 전인 다음 달 4일 단양 나루 공연장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